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 갔다 구입한 건강한 약소 더 느림? 더 느림이 아니고 더 느림이라는 애가지고요. 자, 삼겹살, 도드람 더 느림, 돼지고기 국내산 제품이고요. 10,000원 정도 되는데, 저녁 한 9시인가, 8시인가, 9시쯤 갔더니 한 30% 할인하네요. 저녁에 가서 50% 할인했으려나? 자, 이렇게 칼집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어가지고, 왠지 더 맛있어 보여. 꽃살 해가지고, 이거 완전히 치는 데도 있는데, 그건 좀 비싸고요. 자, 하여튼 요거 한번 또 맛있게 또, 뭐, 리얼 사운드로 구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먹음직하게 자 익었는데요. 자 소금, 솔트 조금만 쳐봅시다. 원래 구우면서 해야 되는데 까먹었어요. 고기가 그 칼집이 나 있으니까 그 칼집대로 가야 이제 슬슬슬슬 잘 잘라지더라고요. 자 이렇게 해서 가늘게 보통도 이렇게까지 작게는 안 먹긴 하는데 한번 결 따라 잘라봤고요. 좋아. 내가 개인적으로 좀 더 태워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연기가 너무 나서 엄마한테 등짝을한테 맞을 것 같아서. 자 이번엔 김치입니다. 상추 같은 거 싸서 먹는 거 좋아하긴 하지만 보통 그 삼겹살집 가면 김치 같은 거 잘 안 주잖아요. 비싸서.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김치 싸서 먹으면 어떨까요? 어 굴도 먹고 싶어. 아유, 이 사각한가 고기의 쫄깃함 크, 너무 좋다. 자, 뭐 그냥 삼겹살에다가 소주 한 잔도 좋고 그 물 한 잔도 좋고 우리 형수도 삼겹살 상당히 좋아하는데 소고기보다 더 좋아하더라고요. 사람 따라서 뭐 차원이 다르긴 한데. 너무 맛있어. 불을 좀 강하게 굽는데 예전에 그 백종원의 뭐 그 방송 보다 보니까 삼겹살도 약불에 구는 것보다 좀 강불에 구는 게 연기 좀 많이 나더라도 맛은 그게 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자, 뭐. 대형마트에서 저렴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구입해서 한번 먹어보고 있는데 이거 맛있다. 자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드실 때 돼지고기 먹으면서 소고기를 먹고 싶었는데 말이야 굴이 없어서 말이야 에이 참치가 먹고 싶었는데 말이야 그런 것보다 세상에서 이게 제일 맛있는 고기라고 생각하시고 제일 맛있게 드시고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시는 멋진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세상에서 돼지고기가 제일 맛있어! 안녕하십니까?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내가